사람들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타인에게서만 사랑을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고민되고 걱정이 돼요. 오늘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타인에게서 사랑을 갈구하는 심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타인에게서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혼자서 무언가를 할때 이제 불안한 것, 이런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와 사랑하는 그 순간,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심리. 그래서 내 인생이 아닌 어느 순간 내가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타인에게서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건 일단 뭘까요? 일단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심리예요. 그리고 그 인정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한테 사랑을 받고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이런 케이스는 혼자서 뭘할때좀 재미가 없어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경험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 애인일 수도 있죠. 뭐더 최근으로는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의 케이스는 강압적인 부모님,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엄한 뭐 아버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순응하기만 하는 어머니, 뭐 반대 경우도 있겠죠. 굉장히 엄한 어머니, 그리고 순응하기만 하는, 뭐 능력이 없는, 뭐 그런,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부모 중에 한쪽이 너무 이제 강한, 그리고 한쪽은 거기에 이제 귀속된 역할을 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당연히 아, 저렇게 그냥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껴버리는 거죠. 자기가 보통 이제 같은 성의 부모의 모습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미래를 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심으로 그리는 미래도 있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걸 따라가는 심리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게 기준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가든 그거를 따라가든 어쨌건 그게 인생의 기준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삶에 있어서 숙제이긴 하죠. 그래서 잠깐 부모에게 귀속된, 부모 둘이서 동시에 나를 귀속하는 경우는 보통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한쪽이 그렇게 귀속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님이 뭔가 인생에 있어서 후회가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자식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이제 그걸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하는, 그리고 자식도 뭐 반발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도저히 이제 먹히지 않는, 그런 시간을 오래 겪다 보니 그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돼버린, 근데 그 상태로 이제 성인이 돼버리니까 누군가가 예전처럼 나를 이제 귀속시키려는 시도가 있고, 나도 귀속당하는 게좀 마음이 편한 거죠. 내가 계속 철로 위를 달리던 기차인데 어느 순간 철로가 없으면 어떻게 달려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기차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차보다 조금 더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인 거죠. 철로가 없어도 달릴 수 있는 존재인데, 철로 위를 너무너무 오래 달리다 보니까 철로가 없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철로를 계속해서 깔아서 그 길을 만들었던 분이 어머니거나 아버지거나 아니면 전 애인이거나. 근데 보통 전 애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건 이제 부모님의 교육에서부터 발생한 일일 가능성이 커요. 그때부터. 근데 보통 이제 부모님 사이에서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은 이제 연애를 하시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비슷한 걸 바라시죠. 비슷한 걸 바라고, 그리고 그런 성향의 사람을 좀 쫓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귀속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상대가 튕겨져 나가고, 그런데 스스로는 아, 난 잘해주려고 했던 건데, 우리가 미래를 꿈꿨던 건데,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건 다르겠지만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한테 귀속당하고 싶은, 내 혼자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부모에서부터 그 사람이 하나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부속물로서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그런 경험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건 꼭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부모라고 뭘 완전하겠어요. 그냥 다
인생의 반 정도 사는 거죠. 요즘 100세 시대니까. 반의 반 정도 산 사람들이 부물합시고 이제 덜컥 새로운 생명을 거두게 되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들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했으니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자 이게 아니라 그분들도 완성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었으니 그럴 수 있다. 이제는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부터는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이제 자기 몫인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물론 첫 번째도 마찬가지지만 연결되어 있는데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해도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을 때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부모의 교육에서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거나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과도한 뭐 혼을 났거나 그게 이제 잘못됐다는 인식을 받으니까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내가 생각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무의식에 침투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때 스스로를 신뢰를 하지 못해요. 내가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이거는 이러면 안 되는 건데라고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죠.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거고 옳지 못한 결과를 낳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는 실패를 할때 생각 자체를 조금 바꾸긴 해야 돼요.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시도 자체가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바꾸면 이게 좀 관점이 바뀌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연관되어 있는데 의존하는 마음이에요. 이 의존하는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심리가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떠넘기는 심리예요. 첫 번째는 내가 귀속됐던 경험이고, 두 번째는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의존인데, 귀속되다 보니까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를 믿지 못하니까 어떠한 선택이나 무언가의 책임질 일을 남한테 떠넘기게 됩니다. 이세 가지가 세 가지 원인이지만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지 못하고 자꾸 남한테 떠넘기고 내가 무언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때 내가 생각해서 했을 때는 나한테 예를 들어서 위험도가 10만큼 위험을 미치더라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한테 맡기면 이게 저 사람이 사기꾼이면 100만큼 위험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내가 선택해서 신비 나한테 피해가 되는 거를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남한테 의존해요. 사기당하기 딱 좋죠,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주변에 나쁜 사람들이 꼬입니다. 왜? 좋은 사람도 나빠지는 거예요. 자꾸 의존을 하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남한테 떠넘기니까 다른 사람이 책임을 져주거나 아니면 이용해 먹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용해 먹는 건뭐 당연히 나쁜 사람이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책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당연히 실수가 생겨요. 나의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 인생에서 나쁜 사람을 만난 게 돼버린 거예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누가 남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고 싶겠어요? 책임을 져주고 싶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제대로 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런 경우가 되면 당연히 이제 상대를 욕하죠. 근데 애초에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욕할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더큰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상황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뭐를 못해요. 혼자서 무언가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서 뭘 하는 게 귀속된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요. 혼자서 뭘 하면 이게 맞는 건가? 불안해요. 세 번째는 누군가한테 의존하고 책임을 떠넘겨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도 혼자 할 때와 누구랑 같이 할때 너무 극단적으로 갭이 크다. 그러면 지금 이세 가지 원인 중에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되짚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해결책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의존하는 존재가 있는 상태예요. 두 번째는 의존하는 존재가 없는 상태. 이두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의존하는 존재가 있는 상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불완전한 이제 변화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게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면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의존하는 상대. 이 사람이 믿을 만하고 확실하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서 안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정말로 의존하고 그 사람한테 뭐 책임을 전가하는
된다는 표현까지는 좀 과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마치 부모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죠. 부모 같은 배우자를 만들든 뭐 자식한테 그러든. 근데 이런 건 물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상대가 떠나갔을 때 내 인생이 허무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때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겠죠. 본인의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부당하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그 거부당해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당장 누군가가 없이 내가 뭘 할 수 없을 때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들고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어요. 일종의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중독 증세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중독이라는 게, 이렇게 뭐 말처럼 쉽게 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과 의존을 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서서히 자신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건 어떤 한 개인에 대한 거고, 다른 거는 자신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도 남을 지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룹들 있잖아요. 새로운 그룹. 그래서 완전히 가족만큼 친하진 않은데 자주 만나고 서로 이제 뭔가를 품앗이하듯이 계속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 뭔가 일종의 종교활동도 그런 거죠. 종교활동도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모임들을 통해서 남을 지지해주는 경험, 내가 지지받는 경험을 이제 계속 받으면서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멘탈을 조금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의존하는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로 서서히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근데 여기에서도 그냥 의존하는 걸로 끝내버리지 말고, 아,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언젠가는 이게 완전히 내 독립을 할 시점이 생겨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인지는 최소한 해야 되고, 혼자서도 자꾸 무언가를 자꾸 해나가는, 그리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이게 뒤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도 조금 조금씩 해 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쨌건 의존하는 상태, 의존하는 존재가 있는 상태고요. 의존하는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의존하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딱 기억을 하세요. 자, 첫 번째는 나한테 이로운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좋은 것, 나한테 좋은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데 선한 것과 나한테 좋은 것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내가 어딘가에 기부를 해요. 그거는 선한 일이지만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불법 다운로드를 봐서 영어를 봐요. 이거는 선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한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고 이랬으면. 근데 물론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저거 불법 다운로드 받아서 어떡하지 이런 게 죄책감이 쌓이면 그거는 나쁜 일이고 나한테 좋은 일도 아닌 거죠. 선한 일도 아니고. 불법 다운로드 안 좋은 거 아시죠? 네, 제가 예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한테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기준이 나로 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누군가의 좋은 것, 아니면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것, 이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나로 오는 게 나한테 이로운 것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게 뭔가? 그러려면, 나한테 이로운 걸 생각하려면, 기준이 나로 오고, 목표가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나한테 이로운 일이 돼요. 왜냐면, 내가 방향을 잡고 가게 되거든요. 내가 남한테 무언가를 가르치겠다는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는 나한테 이롭습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그 목표를 통해서 자꾸 가야 되고, 그래서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생기면, 그 기준을 내가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믿게 돼요. 내가 아무 규칙이 없이 살면 성공의 경험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규칙을 몇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규칙을 지키는 순간 나는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돼요. 성공의 경험을 얻게 돼요. 작은 성공일지언정.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롭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그래서 목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나한테 이로운 게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 모르겠다. 그러면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 타인을 배려하면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꼭 자신에게 이로운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면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 딕션이 더 발음이 더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연구가 결과가 있어요. 남이 어떻게 들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표현을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다. 이거는 선하지만
선하면서도 이로운, 스스로에게 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준은 어쨌건 내가 돼야 돼요. 나 스스로를 해치면서 이롭지 않게 하면서 선한 것을 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그리고 누군가한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는 거, 이 해결책. 이거는 내가 나를 의존하는 방식인데 일을 수행하는 나와 일을 계획하는 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오늘은 좀 약간 겉핥기식으로만 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책을 써요. 책을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못 쓸 수 있어요. 집중도 안 되고 목표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러면 완벽하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책 쓰는 걸 기획하는 내가 등장하는 거죠. 평소의 내가 아니라 책을 기획하는 나.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치밀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리고 뭐 약간의 유두리는 있지만 어쨌건 이 책이 잘 나오게 하려고 나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야. 그 뭐 새로운 인격을 만든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존재는 뭐 엑셀이든 아니면 어떤 뭐 그 뭐 문서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제 그걸 따로 내가 보는 거죠. 정말로 일을 수행하는 내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거 하는 날이구나. 아, 오늘은 이거 하는 날이구나. 그 주기적으로 그 나를 관리해주는 내가 나타나서 나를 관리해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처음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좀 달라요. 나의 셋을 좀 잘 알고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잘게 쪼개서 그날그날 할 일 혹은 뭐 그 주에 할 일 더 나아가서는 뭐 그 시간대에 할 일. 근데 시간대까지 이제 하는 거는 좀 힘들어요. 계획 세우다가 지쳐서 퍼져버리고 그날그날 할 일 정도는 세워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를 관리해주는 내가 생기는 거. 물론 더 나아가서는 뭐 비서를 쓸 수도 있고 관리자를 정말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스스로가 관리자가 돼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갔을 때는 정말로 치밀하게 딱딱딱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뭐 매일 저녁이든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관리자가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수정을 좀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 제가 오늘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남한테 너무 의존이 강하다. 그걸 당장 어떻게 하긴 좀 힘들다. 그러면 의존할 대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 대상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대상을 만들어서 나를 지지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의존할 대상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나에게 이로운 것을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이로운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 목표가 존재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것을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에게 이로운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관리하는 새로운 존재를 생각해서 그 시간을 갖는다. 나를 관리하는 시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조금 찾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처음 기대하셨을 때는 단순히 좀 심리적인 이야기를 들으실 거라고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오늘부터라도 만약 내가 이런 성향이 너무 강하다 싶으면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서 좀 변화를 주시면 아마 쌓이다 보면 그 변화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봤을 때 아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지면서 뿌듯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LBC에서는 이처럼 심리와 대화에 관련된 다양한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 오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